예,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웹폰트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는 조금 고급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웹폰트를 꼭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얘기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폰트를 보실지 안 보실지는 여러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셔도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웹폰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폰트 패밀리에서 폰트를 지정하게 되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폰트의 경우엔 깨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폰트가 없으면 우리 서버에서 그 폰트를 사용자의 웹브라우저가 다운로드해서 그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웹폰트 기법입니다. 자, 웹폰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폰트의 용량입니다. 예, 영문 폰트의 경우에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국문, 한국어 폰트의 경우에는 용량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어가 가나다란 마법사 몇개안돼 보이지만 이 자음과 모음을 결합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 글자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한국어는 용량이 상당히 큰 폰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여러분이 폰트를 다운로드하게 되면 그 폰트의 용량을 여러분이 비용을 제공해야 되고 비용을 써야 되고 사용자도 그 폰트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네트워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싸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시점부터는 이 웹폰트를 사용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기도 하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웹폰트의 기술적인 부분을 파고드는 건좀 어려운 문제니까 일단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폰트 사이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요 사이트는 구글이 제공하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무료로 쓸수 있는 웹폰트 사이트입니다. 구글이 서버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폰트를 사용하는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예쁜 폰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폰트를 일단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더하기가 있네요. 이걸 누르면 밑에 One Family Selected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또 귀여운 폰트가 있네요. 자, 두 번째 폰트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웃라인만 있는 이 폰트를 이렇게 선택하면 세 개의 폰트가 선택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걸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Embedded Customize가 있는데 이 중에서 Embedded를 선택하시면 지금 제가 선택한 세 개의 폰트를 여러분의 웹페이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이렇게 링크로 시작하는 요거 있죠? 요거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배울 주제입니다. 요걸 카피하셔서 요것을 우리 예제를 먼저 만들어야죠. template.html의 duplicate 웹폰트 자, 그리고 헤드 태그 밑에다가 저 폰트를, 아니, 폰트래요. 저 코드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구글에서 보여준. 그럼 여기 잘 보시면은 구글 이 주소가 구글의 도메인이 적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폰트의 이름들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specify in CSS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한 그 폰트 세개 중에서 Open Sans Condensed이라고 하는 폰트를 쓰고 싶다면 이렇게 폰트 패밀리를 적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India Flower라고 하는 그 폰트를 쓰고 싶다면 이렇게 적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첫 번째 것만 일단 카피해서 제가 CSS 를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btag 그리고 id는 font1이라고 하고 font1 이 id인 거에 대해서 제가 이 font 패밀리를 이렇게 카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미 없는 글씨들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한번 열어볼까요? 자, 웹폰트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구글에서 선택했던 그 폰트가 적용된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요두 번째 거를 선택하고 싶다. 두 번째 폰트를 쓰고 싶다면 자, p태그 id는 폰트2 이렇게 하고 요 밑에다가는 자, 이거 너무 기네요. 예. 잘라서 텍스트를 이렇게 넣고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폰트가 나오죠. 세 번째는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서 검사를 선택하시면 크롬 개발자 도구가 뜨는데요. 그 중에서 네트워크라는 걸 선택해 보시면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가 화면에 표시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가 서버로부터 어떤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리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web-font.html이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추가했던 이 코드에 바로 여기 있는 이 주소가 바로 요겁니다. 즉, 웹브라우저는 이거 나중에 우리 따로 배울 겁니다. 이 링크라고 하는 저 태그를 만나면 href에 해당되는 저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CSS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해서 저 파일 안에 적혀 있는 대로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냥 붙이면 된다. 저걸 붙이니까 마법처럼 된다. 그 정도도 충분해요. 모르면 마법, 알면 기술. 기술이면 좋지만 마법이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단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그 폰트에 해당되는 그 폰트 정보를 갖고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그 다운로드 받은 폰트에 대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서 알려준 폰트 패밀리 값을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폰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CSS의 초반부에서 이 이야기가 잘 이해 안 가는 거는 자연스럽습니다. 이해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얘기입니다. 나중에 들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폰트가 있는데 그게 구글에서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렇겠죠. 특히나 한국어 폰트는 올라와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폰트 페이스 제너레이터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저는 웹 폰트 제너레이터라고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파일 선택을 해서 제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나눔 고딕 폰트 이 중에서 라이트라는 폰트가 있네요. 확장자가 OTP인데 저 폰트는 원래는 제 컴퓨터에서 쓰도록 고안된 폰트인데 요 폰트를 선택해서 요것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자, 그때 이 폰트가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체크하고 그리고 Generate Web Font를 누르게 되면 이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이 서버로. 그리고 조금 기다려보죠. 자, 그러면 다운로드 패키지라고 하는 게 나오고 여기서 이 다운로드 패키지를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웹 폰트를 만들어줘요.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이 파일을 열어보면 제가 아톰에서 Add Folder Project에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의 디렉토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여기 TTF, OTF, SVG, EOT, WOOFF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웹 폰트의 여러 가지 그 포맷들입니다. 전부 다똑 폰트인데 그 폰트를 저장하는 방식들이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브라우저마다 브라우저의 버전마다 그 폰트를 처리하는, 폰트를 저장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브라우저에 대응할 수 있는 폰트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preview.html을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자, 폰트 페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뭐죠? 선택자가 나옵니다. 좀 특별한 선택자인데 선택자라고 할수 없어요. 이거는 예, 명령이라고 보세요. 즉 여기 보시면은 SIC 소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파일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역시나 URL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OTF로 끝나는 파일을 또 가리킵니다. 그런 식으로 나눈 codec otf-write 00이라고 하는 폰트가 어떤 폰트 파일인지를 이렇게 쭉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그 폰트의 스타일, 폰트 화이트는 웨이트는 그 폰트의 두께죠. 폰트 스타일은 뭐 폰트를 뭐 기울일 건지 뭐 그런 것들 있죠. 이탈릭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폰트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폰트를 정의한 거예요. 정의. 그리고 이렇게 정의한 이 폰트를 쓸 때는 보시는 것처럼 폰트 패밀리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라는 거죠. 여기에 적어준 이 값은 요 위에 있는 이 값과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ABC면 밑에 있는 이것도 ABC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preview.html은 body 태그의 폰트 패밀리를 ABC에 해당되는 바로 이 폰트 페이스로 지정했기 때문에 자, 나머지는 우리 다 지워버립시다. 복잡하니까. 자, 여기에다가 한글로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적고, 그리고 요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눔 codec 폰트로 화면에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웹 폰트를 만드는 법을 본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폰트 파일을 그대로 웹 폰트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폰트 생성기라고 하는 툴을 이용했고 그 툴을 이용했더니 그 툴이 이렇게 샘플 파일과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들의 웹 폰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파일들을. 그리고 폰트 페이스로 그웹 폰트의 이름을 정의하면 우리는 폰트 패밀리의 그 폰트의 이름을 사용해서, 폰트 페이스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웹 폰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 참 어려운 내용이네요. 제가 수업을 만들고 보니까 제가 설명할 때 되게 힘들면 그건 어려운 얘기란 얘기예요. 저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셨으면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이 직접 웹 폰트를 만드는 일이 아주 흔치는 않을 거니까 그래도 좀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것들 할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수업에 넣어놓은 내용입니다.